네, 맞습니다. 이번 혐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가 핵심인데요. 근데 특히 지금 혐의를 받는 것 중에는 삼성을 이제 합병을 원활하게 이제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게 했다라는 게 검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를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 주가 반등과 연결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봤을 때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시세 조종 행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2017년 2월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네,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네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예.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했는데 일단 출석하는 모습,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2월, 2년 4개월 만인데 일단 오늘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삼성이나 이 부회장 측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을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삼성 측에서는 총수가 공백 인 상황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긴장감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은 볼 수가 없었지만 네. 눈빛 자체가 이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직돼 있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걸음걸이 자체도 상당히 경직돼 있었고요. 옆에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애초에 아마 답변을 할 예정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오늘 뭔가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 말했을 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지금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입장문도 발표하고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론전을 펴고 있어서 예. 그래도 뭔가 준비된 말을 좀 임팩트 있게 한 가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당히 지금 경황 없는 모습이 오히려 역력했습니다. 방금 네. 그 말씀하신 그 입장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삼성에서 이런 입장문이랄까요? 어떤 영장 심사나 어떤 재판 뭐 이런 걸 앞두고 입장문의 성격을 내는 게 네.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일이 터진 다음에 예. 사과하는 총수의 사과문은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또 회자됐지만 메르스 때 예. 삼성 서울병원 때 사과 직접 총수가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과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그 이 재판부에서 기업에 어떤 그 이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죠. 예. 거기서 권고한 내용을 사과한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내 아래 자식들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 예. 경영권 승계를 여기서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뭐 사회적 가치 이야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이 입장문이 나온 것은 이번 소환과 관련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재판과 관련된 거고 예, 예. 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새로운 혐의이기 때문에 예. 두 번 소환됐고 17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이 얼마나 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전격 청구가 됐고 예. 오늘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네, 이례적으로 호소문도 냈고 굉장히 긴장되고 경직된 모습으로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외부감사법 위반인데 특히 이 부회장이 이제 삼성물산이랑 그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건드렸느냐 이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혐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가 핵심인데요. 근데 특히 지금 혐의를 받는 것 중에는 삼성을 이제 합병을 원활하게 이제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 했다라는 게 검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를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 주가 반등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봤을 때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시세 조종 행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정리한 차원에서 그 시세 조종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주가 띄우기 이게 이루어졌던 그 시기를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 어떤 때였었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처음에 주가 띄우기를 시작한 시점은 이제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가 된 후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예. 조금씩 이제 회사에 호재가 될 만한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띄우기를 한 거는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제 합병 결의가 된 후인데 그 왜 그러냐면 주총회에서 이제 합병 결의가 되고 나서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 예. 회사에다가 내 주식을 사가라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갑자기 이제 주식을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가격보다 예. 실제 지금 주가가 높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주주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재성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 띄우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이제 위해서는 이 주가를 방어하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발표가 되면 뭐 오히려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뉴스를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삼성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 건데 근데 다만 이러한 호재성 공시가 허위거나 과장이 된 경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다시 띄우게 하는 이러한 계획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검찰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삼성은 그러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쉽게 한번 쟁점을 최영일 평론가께서 네. 쟁점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삼성이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쳤죠, 그때. 예. 그런데 0.35대 1이라는 합병 비율을 정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비슷비슷했어요. 삼성물산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이 부양을 하는데 제일모직 자체로는 이 주가가 오를 호재성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 회사예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또 그 밑에 계열사가 예.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었던 네. 거죠. 여기는 흑자 회사예요. 이게 알짜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게 매입 가격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3천억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속회사라는 이 지위를 끊어버리고 관계회사로 만들어 놓으니까 에피스의 가치가 4조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1조 9천억 원이 흑자 전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모직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자회사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그 밑에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거 아니냐.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분식회계가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예. 게 검찰의 정황이고 네.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대부분의 주식은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똑같은 삼성인데 물산은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함부로 관리한 거 아니냐. 예, 예.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기 출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던 상황에서 이 경영권 승계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면 사실은 삼성은 국정농단에 뇌물공여를 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퍼즐에 마지막 조각인데 네. 이게 지금 과연 이 법 자체는 아까 자본시장 위장법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법 쪽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예. 이 사실 이것은 2017년으로 올라가면 금감원에서 불법이다라고 해서 예. 삼발을 일시적으로 이 상장 폐지까지 검토했던 사안이라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쟁점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이 부회장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도 없고 왜 구속을 해야 되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 형사소송법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은 좀 뭡니까? 네, 그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주거가 부정하고 어디 사는지 이제 잘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염려, 그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입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 주장을 하듯이 지금 뭐 재벌 총수가 주거 부정이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도주 우려도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수사가 검찰에서 장장 1년 7개월 정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도 많은 증거를 수집을 했는데, 과연 이 총수를 신병을 확보를 함으로써 이 증거를,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냐. 이미 검찰에서는 많은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삼성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쟁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합병의 과정이 결국에는 위법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질적인 그룹의 총수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일정 부분 개입을 했을 것이고 지시를 했을 것이고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검찰이 뭐 기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구속심사라서 이거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다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이런 부분 여쭤보면은 다들 전문가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항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언론 호소문이라는 거를 발표할 정도로 삼성 측에서는 사실상 비상에 걸린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삼성에서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호소문을 낸 거라면 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인가? 그럼 네. 실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가? 뭐 이런 판단도 가능하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우선은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된 시점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주세요. 네. 외부 자문가들의 좀 판단을 한번 받아주세요. 네. 기소가 옳은지 불기소가 옳은지. 근데 이건 검찰 입장에서는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권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불기소 그래도 우린 기소 그럼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열어달라고 검찰의 괘씸죄를 막론하고 무릅쓰고 이걸 했다는 건 예.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절박감입니다. 예, 예.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을 좀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달라. 이런 이게 시장적인 차원에서의 호소고 예.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했으면 검찰 입장에서 그럼 이건 검찰이 스스로 정한 거니까 네. 2018년 문무일 총장 때 정한 거니까 네. 뭐 피의자 권리니까 들어줘야지 예. 그럼 시간을 좀 끌게 될 줄 알았어요. 예. 삼성의 의도에 따라서. 근데 요청하건 말건 우리는 간다 예. 하고 이틀 후에 영장을 쳐버리거든요. 예. 근데 근거가 없으면 오늘 영장 기각되면요 이 수사에서 검찰은 상당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구속이 결정이 되면 검찰은 승기를 잡고 삼성 측은 이제 굉장히 패착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외통수거든요. 근데 검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던져봤을까? 저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던졌을 것이다. 예,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비법조인이니까 예. 막 좀 평론을 해본다면 예.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흔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예, 예. 이건 왜냐하면 이전에 국정농단에 연결되어 있는 퍼즐의 조각이고 당시에는 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속해서 이미 만기를 이제 살게 만들었던 과정이고 그러면은 이 경영권 승계에 만약에 불법한 사안이 없다면 뭐하러 이 이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뇌물공여까지 하면서 명마 세 마리를 사주면서 예. 수십억을 들여서 로비 그러니까 뇌물을 줬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범죄 중대성으로 봤을 때는 예.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좀 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의 시각으로서 이제 법전에 나와 있는 이 구속 사유를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회장이 지금 도주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뭐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증거를 또 많이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증거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그만큼 증거의 인멸의 염려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져보면 또 사실은 또 이 과정 과연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렇게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예. 네. 그 이 부회장이 사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소집을 신청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또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재판부가요.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은 이번에 선고 판결이 나오면 오늘 구속 이 실질심사와 별개로
지금 또다시 수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징역으로,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뇌물죄의 규모가 더 커졌어요. 예. 그래서 2심에서는 사실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2심에서 말을 뇌물에서 뺐는데 말도 뇌물이야 해서 다시 파기환송 유죄 취지였기 때문에 양형의 문제만 다투는데 양형은 낮아지긴 어려워요. 높아지지. 예. 그런데 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묘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앞으로는 삼성이 법을 잘 지키겠다고 감시를 스스로 받으세요. 예. 재판부가 경영에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례적인 이 언질이었던 거죠. 근데 부랴부랴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선 대국민 사과하시오. 예. 대국민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한 삼성의 여론에 자, 삼성이 국민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국난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라고 예. 하는 자체가 이것은 법정 외의 여론전일 수밖에 없다. 그럼 왜? 왜?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이 다급하게 삼성 좀 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예. 법리적으로는 전 다툼의 여지도 있고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게 경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또 이 전 정권의 탄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무죄가 난다면 예. 파기환송심도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걸었는데 구속을 피했다? 근데 만약에 가정해서 예. 파기환송심에서 죄는 중한 것으로 됐는데 집행유예를 또 내렸다? 예. 그러면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이 예. 삼성이 잘하는 건 삼성이라는 기업 조직이 잘하는 거고 예. 그럼 이게 총수 일가의 유무죄까지도 과연 이 기업이 잘하는 것으로 연해줘도 되는 건가 하는 정서적인 문제가 시끄러워질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오늘 구속도 구속 여부도 상당히 좀 엄중한 아마 좀 재판부가 흔히 이걸 미니 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오늘의 재판부의 판사님이 가장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이 수사심의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었나라고 이제 네. 잠깐 떠올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박주희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이시니까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이면 이거 해도 됩니까? 근데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검찰이 구속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권고적인 효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심의위와 검찰의 결정이 달라졌을 때는 예. 결국에는 본인이 예속되어 있는 거는 검찰의 결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청구를 하지 소집 청구를 하질 않죠. 그런데 예. 예. 그만큼 삼성이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 늦게 그렇죠. 혹은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결과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